2월 13일 저녁 9시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 그냥 관심 있어서, 네, 사실 설 때부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냥 가상 채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때문에 컴퓨터 팬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잘 음악 살짝 깔 거라서 잘 안 들리겠지만 참고하시고요. 네스텍스 전체적으로 증시 나쁘지 않았죠. 예, 나쁘지 않았고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뭐 횡보 계속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수익 보기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텍스부터 좀 볼게요. 에스텍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흥하해온 그러니까 에스텍스 컨소시엄 쪽에서 이번에 형사 고소를 한 거고요. 흥하해온은 대응하겠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숨겨진 말레이시아인가요? 그쪽에 땅 사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뭐 부채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숨겼다고 해서 일단 소송을 했고 이것 때문에 흥하해온은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또 이걸 또 잘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에스텍스 같은 경우도 지금 120억 원 계약금에다가 소송 걸었으면 소송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체 뭐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갈 테니까 지게 되면 또 리스크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20억 원 받으면 매우 좋은 거고요. 못 받으면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업 같은 거 전에 이어서 그냥 조금 더 추가로 보자면 이렇게 옆에 별표가 되어 있는 건 실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고 위쪽은 거의 뭐 100%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LPG 터미널 이쪽 러시아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 근접 지역으로 해서 이제 공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뉴스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텍스 마린 삼박걸 이쪽이 수익이 괜찮아서 여기에 있는 여유 자금으로 지금 흥하이온 쪽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 이제 120억 원을 이제 날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금속, 니켈, 뭐 철강 등등 그다음에 곡물, 뭐 배터리, 차량용 타이어, 차량용 배터리 타이어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 4분기나 1분기 매출은 잘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조금 뭐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LNG 사업자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에서 중국 혹은 동아시아 뭐 한국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사업도 이제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진단키트도 한번 유럽 쪽으로 한번 수출하긴 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특수 차량, 일반 차량 그래서 떠오르는 거 보면은 쌍용차나 현대자동차 쪽 엮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안 엮이겠지만 엮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쪽으로 우드펠릿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완전 친환경 쪽은 아니고 좀 목재 같은 건데 그 석탄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환경에 조금 더 낫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태양에너지 쪽도 뭐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네.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좀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좀 꺾이더라고요. 네. 아마 설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5,600원 네, 선은 뭐 아직 지켜주고 있고 이 정도면 아직 크게 추세상 네.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는데 계약금 125억 원은 날려도 될 만큼의 실적이 나왔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지점이니까 그냥 거의 뭐 홀딩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텍스 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에스텍스 중공업 이쪽 보시면 이제 신한 중공업 본입찰 2주 앞으로 예, 이제 다가오면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에스텍스 중공업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이쪽에 입찰을 준비 중이죠. 그래서
2주니까 대충 뭐 설날 끝나고 한 주 정도 봤을 때 기대감으로 살짝 오르긴 할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안 되겠지만 STX 중공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인 걸로 대충 가닥은 그쪽 잡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대감으로 살짝 오를 수는 있다. 그때 또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급등 나오기는 차트상으로는 좋아요. 지금 그 패턴 무너졌잖아요. 3200, 400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좀 더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반등 나올 때 수익 보기 괜찮은 가격이라고 전 봅니다. 3400, 200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박스권 미치기도 해서 이때 잘 담아 놓으시면 짧게는 한 3800에서 3400, 1200 뭐 이 정도겠지만 수익 이 정도 나쁘진 않죠. 네. 이 정도에서 추매를 더해서 뭐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저처럼 뭐 평단 놔두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든 지금 수익이 51%까지인가 빠졌어요. 네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수익이 50% 초반대까지 갔는데 뭐 이 정도도 괜찮고 이 정도 더 빠지면 추매할 여력은 있으니까 네 일단 분기 보고서가 여기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쪽 잘 보시면 되고 STX 조선해양이 3월 31일 날까지 감자 이런 거 결정되는 거니까 그 시기랑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3월 4월 초 정도까지 이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뭐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 정도 네 그냥 네 뭐 잠깐 반등 나오기 좋을 정도 하지만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 한진칼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키스트 네 살짝 반등이 네, 다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재반등 거의 나오는 수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미디어 쪽 지금 괜찮은 데다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 애플 TV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다음 넷플릭스도 지금 스튜디오 6개 짓고 있고 저번에 보신 거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400억 정도 투자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 실제로 여기서 썼을 수도 있는데 전환사채도 썼고요. 전환사채도 썼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어쨌든 올라간다 쪽에 보시면 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한 14,000, 16,000 정도 혹시 내려오면 이제 매수해서 한 2만원 이상 찍었을 때 뭐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아주 길게 보실 거면 드라마 자회사 상장 IPO 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이번 이슈로 올랐을 때 파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때 진짜 아쉬운 딱 구간이에요. 좀만 더 빠졌으면 바로 매수했을 텐데 그때 또 뭐 대통령께서 기차를 타시는 바람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대북 쪽도 운 좋으면 아마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인가요? 그쪽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그쪽 잘 보시고 그때 타이밍 잘 나오면 또 아마 2만원까지는 또 시세 또 받으면 또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산업을 삼성에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쪽 관련 주기도 하니까 철도 쪽으로 아마 또 진행이 되면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화재유비 넘어가고 경남제약 한번 또 기회가 나왔어요. 그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네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또 수익도 가볍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이 정도 패턴 유지될 거고 아마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네 뭐 쪽으로 네, 엮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헬릭스미스 네 여기는 네, 좀 빠져주고 있죠. 여기는 아마 좀 더 빠져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뭐 2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단기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전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이쪽에 들어왔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27,000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데 리픽싱 한다고 계속 내리는데 이런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뭐 그쪽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아마 이런 작업을 하나 봐요.
어쨌든 뭐 27,000원이고 좀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25,000원 아니면 그래도 꽤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IHQ 요때 SM 라이프 디자인이 거의 뭐 대장주죠. 사실 IHQ 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종목도 지금 차트 괜찮고요. 지금 거래량 터져줬잖아요. 1800원에서 계속 걸려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뚫을 거거든요. 여기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현금이 지금 몇백억 있는데다가 주총 이후에 그 돈을 아마 투자를 뭐든 하겠죠. 예, 주가 띄우려면 네, 뭐 신사업을 하든 뭘 하든 띄울 테니까 그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데 살짝 불안한 거는 이제 그 필록스 회장이란 분이 뭐 좀 주가 조작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차피 저야 뭐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데 나중에 또 피해 받는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예, 수익 제법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예, 기분 좋은 느낌은 있어요. 네. 화천기계 여기는 조용하죠. 네.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2200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2200, 2400 정도까지 꾸준히 모아서 2500부터 이제 매도 시작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 다음 2700-800원, 3000원 정도 나눠서 하셔도 될 거예요.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 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기 보고서 아직 안 나왔고요. 안 나왔는데, 이 정도면, 네.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N 가이드 여기도 이제, 빅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엮이면 또 크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텍스터 여기는 좀 오를 듯 하다가 내려왔는데 승리호가 지금 거의 4일?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며칠 전만 해도 한 3-4일 정도 세계에서 1위 콘텐츠로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 텍스터 말고도 총 7개 정도 그 SVFX죠. 그 CG라고 많이 하는 그쪽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트홈도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뭐 어떻게 보면 분산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있는 회사니까 지금 뭐 고점이니까 뭐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좀 빠지면 사고 일단 10,000원 정도부터는 뭐 매도해도 괜찮고요. 좀 짧게 보실 분들은 그냥 8,000원 찍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여기도 뭐 미디어 관련 테마주니까 괜찮을 겁니다. 네, 좀 빠지면 사고 아니면 올라가면 냅두고 이렇게 치유메디칼 분기 보고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의료 기계 쪽 괜찮긴 한데 여기는 좀 조용합니다. 비중을 좀 줄였네요. 네, 주식 보유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엔트로메딕. 엔트로메딕 뭐 조용합니다. 여기 일단 분기 보고서 보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하기 나쁘진 않은 가격이거든요. 그 재무가 안 좋아서 그렇지 거래 정지만 안 나온다면 또 작업하긴 또 괜찮은 가격 같아요. 요건 좀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시 안 좋게 나왔네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와서 적자 폭은 좀 줄어들었다. 네, 한 3월 지나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켜볼게요. 수성이 뭐 생각보다 이제 탄력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2,000원 아래로는 아직 안 내려오니까 혹시 또 밑으로 내려와 주면 이때 좀 매수해서 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왠지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네요. 지금 매출이 좀 좋아졌잖아요 최근에. 네 분기 보고서 괜찮게 나와서 그런 거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봐야겠죠. 그리고 IG비전 역시 또 4,000원 또 찍어줬습니다. 좀 내려오면 다시 또 4,000원 찍어주고 이렇게 짧게 수익 내기 정말 좋죠.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년 동안 해도 거의 한 최소 한 40-50% 수익은 났을 거예요. 똑같은 같은 금액으로 사고팔고만 했어도 그쵸? 그런 작업 하기 엄청 좋은 네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지금 5G 쪽 삼성전자에서 수주 곧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1조 정도 그런 걸 좀 잘 또 보시면 또 엮여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이제 와이파이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지금 2월 달인데
설치가 다 돼서 아무튼 뭐 단기로는 이제 매도가라는 거 요런 게 터져서 줬으니까 지금까지 몰렸던 사람들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올리기 더 좋을 거예요. 좀 시간 더 지난다면. 네. 이것도 단타용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자, 윙이푸드 샀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단알 지금 매수 4,800원대까지 매도한 거 있었거든요. 5,000원대 말고. 예, 그거 전량. 예,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풀매수 들어가서 일단 뭐 1330 25였나요? 25 30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이때 샀는데 1370에서 1400 정도에 그 다른 것도 작업할 거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소한 1500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 가야 매도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네, 됩니다. 3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월 달에 호재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좋은 가격입니다. SN코어 여긴 좀 비리비리합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야 좀 실적이 나올 텐데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7,500원, 7,000원 정도까지 좀 빠지면 네, 추매해서 수익을 또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원 정도까지 목표 잡으면 되는데 전에 보셨다시피 9,400원에서 좀 꺾였거든요. 9,400원? 네, 좀 잘 보셔야 돼요. 9,400원이니까 9,200-300원 정도 날마다 매도를 거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더 해야 또 안정적으로 짧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알. 네. 예상대로 예, 풀매수의 힘이죠. 풀매수에서 사고 팔고 했는데 이쪽 이제 단타 작업하시는 분들 잘 보셨으면 아마 좀 아쉬운 구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저항점 살짝 밑에서 꺾이고 그 다음 날 뚫고 그 다음 저항 살짝 밑에서 꺾이고 그 다음 날 뚫고 이게 계속 반복으로 나왔습니다.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건데 요것만 작업을 좀 더 잘 했어도 제가 좀 가격 설정만 살짝 밑으로만 했어도 수익이 더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해도 한 10% 이상 네, 그 추매한 가격에서 그 물량에서 그 정도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금 작업이 나왔고요. 지금 차트 흐름 괜찮고 네, 늦었지만 덱스터 소성 SN코어 단알. 네. 그 다음에 단알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 최대 실적 카카오 게임즈 요거 보고 제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업비트 아니면 뭐 코인 쪽 관련 있잖아요. 그쪽 보면 이쪽이 지금 티맵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티맵 아니 그 K뱅크. K뱅크 지분이 위상증자에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한 4%인가 정도 들고 있고요. 그쪽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K뱅크 수익 늘어나고 단알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K뱅크 그 다음에 이쪽이 가상화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수익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실적 나왔으니까 이게 단알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수혜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로봇카페 이제 백호점 오픈했다고 이게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알 티맵 오버 합작사의 설립 승인 소식 뭐 이런 거 엮여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티맵 모빌리티 간의 합작회사 그리고 소식에 단알이 강세다. 단알은 우버의 TCP 방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뭐 단알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 5,000원 그 다음에 5,400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왠지 전고점 뚫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장기로 봐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고 지금 거래량 보시면 최근 좀 심상치 않죠. 최근 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제가 JYP 4,000원 6,000원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잠깐이긴 했지만 그때 진짜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 3만원 넘어가 있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단알도 추매한 물량은 지금 다 매도했는데 요거는 그냥 들고 가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웬만하면 정리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넥슨 GT 여기는 뭐 네
단기 매도가는 일단 찍어줬어서. 그리고 넥슨이 3 여긴 없네요. 여긴 없는데 제가 매도해서 뺐나봐요. 넥슨 GT는 아니지만 넥슨 전체로 봤을 때 업계 최초 3조 매출 나왔고요. NC소프트가 2조 얼마던가 막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넷마블이던가요? 어쨌든 넥슨이 가장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수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좀 빠지면 사고 아니면 뭐 보내줘야죠. 네, 이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 여기 스포트니크 때문에 완전히 네 지금 이쪽보다는 이트론이 더 이슈가 더 많은데 그쪽이 더 대장주죠. 여기는 제가 사는 것 꼭 대장주가 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26개국 성립 승인 돼 있고, 그다음 모더나 제치고 3대 백신 등급 91%라고 해서 좋긴 한데 좀 러시아 거라서 좀 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접종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백신. 근데 이쪽이 진짜 효과가 진짜 제일 좋다고 하면 EID가 네 월봉으로 보면 월봉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2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대충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요 정도까지도 가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래량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투자 경고 주위에서 투자 경고로 넘어갔거든요.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비중을 좀 살짝 예전 절반 팔고 조금 더 팔아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깨에 팔 예정입니다. 머리에는 제가 팔 수 없으니까 어깨에 좀 팔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국 패키지 여기 네 단기로 봤을 때 6,000원 정도 찍고 내려오는 거, 그 제가 항상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운 좋으면 10,000원 가겠지만 그래도 단기 고점이다. 좀 조정 오면 또 다시 올라갈 확률 높고요.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부터 해서 지금 이런저런 것들 좀 많이 시행 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판지 쪽 수요는 계속 있겠지만 좀 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기회 있을 때 파시면 되겠고요. 5,0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국일제지. 네, 국일제지가 네, 살짝 올랐는데 제가 여기를 매수를 더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좀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네. 국일제지 특이한 건 없고 전에 말씀드린 요거 네. 12인치짜리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구글이랑 좀 엮여야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요 정도면 뭐 가격이 원래 자체로는 고평가긴 한데 그 재무로는 네, 고평가긴 한데 일단 구글 이슈 한번 또 뜨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원래 요럴 때 좀 오래 걸리다가 한 1, 2년 가다가 그 다음에 튀어 오르면 여기서 보통 한 3, 4배 다 가는 경우도 좀 많긴 합니다. 예, 그냥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J시푸드 요쪽 식품 쪽 저는 좀 괜찮게 보거든요. 이런 거 네, 지금 당장은 안 가는데 우선주는 단일가니까 빼고 이런 걸로 해서 좀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분쟁 같은 게 조금씩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살짝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작업 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항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주말이 아니고 이번 주였던 걸로 하는데 이제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전화통화 2시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견제는 계속 들어갈 거라서 중간중간 살짝 올라갈 거라서 단타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대한전선 여기 이제 매각 뉴스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에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요런 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 내실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아직 없고요. 일단 저 매각 문제가 매각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올라갈 거니까 잘 기대하시면 되는데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가가 낮게 측정이 되면 좀 빠질 거니까 1,000원 정도
혹시 1000원 이하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좀 내려오면 추매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한국가스공사 살짝 튀어 올랐죠. 네, 살짝 튀어 올랐는데 뭐 박스권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수익 매매니까 적당히 뭐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타기라고 하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이쪽이 지금 LNG 쪽이랑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LNG랑 수소랑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잘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러시아 가스관 연결되면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여기 무거워서 크게는 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엄청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포스코는 있나요? 포스코 특별히 네, 없지만 또 포스코도 좀 괜찮아요. 지금 포스코 단기로 지금 제가 그때 요때 샀으니까 네, 요때 살 걸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작업 했으니까 한 주밖에 못 샀지만 들고 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조정 오면 사고 아니면 뭐 그냥 냅두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도 최근에 지금 수주에 있었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지금 우주항공 쪽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제품 여기 수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숨어있는 네, 주식이고 일단은 좀 고점 왔고 조정이 왔기 때문에 만원에서 만원 초반 정도 9,000원까지 오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매집하면 수익 보기 괜찮지 않을까 장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제분 여기는 뭐 좀 애매하게 네, 유지되고 있고요. 곰표 맥주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르겠네요. 4분기나 1분기 좀 보면은 왠지 좀 그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식량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뭐 CJ 제일제당 쪽이 사실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테마로서 뭐 동물 쪽 사료도 그렇고 그래도 대한제분도 영향은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난 라니냐 현상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계속 있어요. 네, 그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네, 전체적으로 GS홈 쇼핑 이렇게 홈쇼핑이 사실 그 쿠팡이나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홈쇼핑처럼 뭐 팔리고 있어서 조금은 뭐 미래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GS 리테일이랑 엮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성장성은 괜찮고 그다음 빅 히트 이쪽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거의 유튜브랑 비슷한 그런 컨텐츠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중에 영상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성장을 해서 해외에서 유입이 많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환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빅히트랑 YG 플러스죠. 여기 유니버셜 키스위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일단 1등 기업이라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자체 콘텐츠 V라이브 같은 그런 것들도 뭐 같이 네이버랑 또 협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핑크 정규 1집이 역주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YG 플러스에도 뭐 다시 또 재상승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작업 잘 하시면 제가 봤을 땐 괜찮거든요. 이 구간 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블랙핑크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목포해양대 스마트 자유룸방 운항 이쪽이 이제 가게 되면 이쪽 관련해서 이쪽도 반도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배 쪽도 이제 스마트 운항이 되게 되면 이제 미래 가치 또 받아서 수주 올라갈 때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잘 보시면 뭐 조선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이렇게 네, 단기 순이익 이렇게 잘 나왔는데 지금 이쪽 계속 괜찮으니까 HMM 같은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 이쪽에서 23일 24일 네, 2월 23일이에요. 2월 23일 날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예전에 뭐 어쿠스틱 기타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드럼 같은 전기를 꽂지 않고 웬만하면 네, 전기를 꽂지 않고 가는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그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이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유 수급 차질 발생 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지금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란도 수입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쪽, 원유 이런 거 원자재 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철 희소금속 이쪽 광물공사, 네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 이런 거 하면 이제 에스틱스 쪽이랑도 연결되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원자재죠. 원자재 식량 이것도 STX에 연결되니까 좋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넥슨 자회사 지난해 넷게임즈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네 여기에 또 넥슨 GT랑 또 엮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네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니슨 여기서 계열사 1MP로부터 단기 차입, 예, 이런 게 있고요. 유니슨도 이제 매수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00원, 4,600원 여기만 안 밀리면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 심사, 터키에서 승인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나 말고 대한항공 쪽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한진중공업도 수주가 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휠라홀딩스가 안 올랐는데 이쪽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쪽 잘 보시면 좋습니다. 스윙 매매, 네, 박스권 플러스 스윙 매매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스틱스 엔진은 뭐 3월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트렉스 생각보다 뭐 그래도 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 이 정도. 좀 더 유지해주면 또 단기로도 상승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좀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 이제 매출 잘 나오고 있어서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건설 장비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고요. 3분기까지네요. 3분기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3분기면 좀 많이 남았네요. 작업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빠질수록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작업하면 괜찮을 것 같고. 뭐 SK텔레콤은 지금 계속 좋은데 5G 쪽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계열사들 많잖아요. 그쪽 이제 IPO 들어갈 거고, 이쪽 보시면 브로드밴드, AD캡스, 원스토어도 있고, 팀앤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팀앤모빌리티, 그 다음에 여기랑 다나리랑도 또 연결되죠. 네, 이런 거 원스토어가 일단 IPO 먼저 될 거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K 뭐 드론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고, 지금 비통신 부분 괜찮으니까 차트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빠진 것 대비 이 정도면 좀 무난하니까 신성장 동력은 있으니까 이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켄트는 뭐 25만원대에서 꺾였죠. 네, 당연히 뭐 그 정도 꺾여야 될 구간이라서 꺾인 거고. 그다음 유비벨룩스가 뭐가 있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리고 뭐 미코 좀 빠졌나요? 네. 네, 살짝 더 빠져주면 이 정도면 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믿고 네, 괜찮고.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조정 왔는데 2분기 3분기 안에 시진핑 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이슈 받으면 올라갈 거라서 그때 작업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은데 35,000원, 3만원 정도면 매우 괜찮은 가격 같거든요. 이 밑으로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찍으면 네,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